너무 좋은 선수가 왔다 갔기 때문에 그렇죠. 부자욱의 타구라고. 부자욱의 타구는 내야를 뚫어냈습니다. 윅스와 펜타. 3볼 1 스트라이크. 오. 자, 지금은 맞지 않았나요? 네.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. 받아 때렸습니다. 이 타구는 오른쪽 윙사 펜타. 2루 주자 3루로 홈으로. 홈에서 세이브입니다. 22 잡아당깁니다. 약정면 2루 포삭 그리고 1루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. 더블플레이 좋았고요. 예. 네. 4-6-3으로 이어지는 더블플레이. 스텝들을 좀 걱정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백 끝에 맞았습니다. 센터 쪽입니다. 중견수 김지찬 잡았습니다. 정병호 선수도 그런 부분 정우 선수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. 그렇군요. 기억이 있습니다. 예. 부자욱 받아 때립니다. 오른쪽 멀리 뻗어납니다. 오행수 뒤로. 담장 쪽입니다. 이 타구는 담장을 넘었습니다. 구자욱의 투런 홈런. 구자욱 선수의 홈런은 지금도 보시면 슬라이드인데 많이 밖으로 흘러나가진 않았어요. 예. 그렇다 하더라도 좌타자가 좌투수가 던지는 이 슬라이드를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구자욱 선수도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끝냅니다. 이재윤 선수가 올라왔습니다. 지난 시즌 32세이브 2.6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. 투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. 예. 내야 땅볼 타구 김동진이 처리합니다. 원아웃 삼성 라이온즈. 다시 명가 재건을 노리고 있습니다. 높게 뜬 타구. 자, 중견수 이성규 잡았습니다. 받아들입니다. 우중간 높게 뜹니다. 중견수 우익수. 우익수 김현준 처리. 3아웃.
통산 100세이브 이상 거두고 있는 3명 선수 가운데 한 명 바로 임창민 선수였고요. 이병현 선수가 굉장히 투수 리드를 참 잘한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줍니다. 예. 투앤투 잡아 당깁니다. 1루 정면 아웃이에요. 아웃이에요. 자 그리고 2루 수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자 이제 남아있는 아웃 카운트는 하나입니다. 바깥쪽 스윙 삼진 경기 종료.